내가 한 추리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한 추리가 맞는 것 같은데, 범인이 지금 일단 미키모토는 확실한 것 같고. 네. 나는 비누를 사용했는지 조사해보기로 했다. 욕조를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 조사해보기로 했다. 목욕에 수건이 젖어있는지 아닌지 조사해보기로 했다. 이거다. 수지, 목마 태워줄 테니까 저 안을 좀 봐줄래? 난 상관없지만 괜찮겠어. 나 꽤 무거운데? 70kg쯤? 너무해. 그렇게 나갈 리가 없잖아. 그럼 괜찮아. 나도 일단은 남자라고. 내가 몸을 숙이자 수지가 어깨 위에 올라탄다. 치마가 아닌 것이 아쉽지만 수지의 허벅지가 청바지 너머로 느껴졌다.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생각 안 해, 생각 안 해. 그렇게 말하면서 일어섰다. 역시 무겁다라고 생각했지만 입으로 내뱉지 않고 참았다. 수지는 머리 위에 사각 패널을 떼어내고 천장 안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뭔가 보여?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이봐, 얼어 죽겠어. 빨리 좀 끝내라고. 다음은 옷장. 사람이 숨어있지 않은 것은 확인했지만 짐과 옷은 조사하지 않았다. 커튼을 열어 젖히고 우리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옷걸이는 회색 코트가 걸려있을 뿐이었다. 그 아래에 스키용의 바퀴 달린 커다란 가방이 놓여있었다. 나는 웅크려서 손을 뻗어 잡아당겼다.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옆에 주머니 등도 조사해봤지만 종이 한 장도 들어있지 않다. 범인이 훔쳤나 보네? 수지가 말했다. 아마도. 하지만 무엇을? 2억엔 일려나? 은행강도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는 모양이다. 옷은? 범인이 지금 밑에서 사람 썰고 다니는 거 아니냐? 설마요. 토시오씨가 말했다. 옷은? 여분의 옷 말이야. 스키 탈 생각이 없었다고 해도 갈아입을 옷 정도는 가지고 있었겠지. 도망중인 범인이라면 모르죠. 수지는 걸려있던 코트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다. 지갑 같은 것도 없는 것 같네. 가져간 걸까? 신원 확인이 안 되도록 일부러 그런 걸지도 몰라. 우리는 개인 물품이 주변에 없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빨리 좀 해.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상관없잖아요. 내가 짙게 말하니 초시호 씨는 조용해졌다. 내가 훑어보고 침대 밑에 봤지만. 네. 네, 안녕하세요. 와, 이거 전에 했었잖아요. 안 했는데요? 이거 다들 왜 내가 전에 했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누굴 거 본 거야, 도대체? 아, 저거 창문 깨진 거예요. 창문이 깨져서 그래요. 역시 시체를 조사해야 하는 걸까? 목소리가 떨렸던 것은 추워서이지 무서워서가 아니다. 그렇지, 나는 사양해둘게. 나는 어쩔 수 없이 눈이 쌓여있는 공간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맨발로 얼음을 밟고 있는 듯했다. 초반에 보고 놀라서 그만두지 않았나? 그랬었나? 액체? 제 책일 뿐이야. 천천히 침대를 돌아 살짝 시체가 놓여진 주위를 살핀다. 다행히 완전히 눈이 쌓여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전신을 떨면서 나는 눈을 털어냈다. 타삭하는 소리가 나고 꺼끌꺼끌한 것이 손에 닿았다. 얼어붙은 머리카락이었다. 시체에 닿지 않도록 눈을 조심스럽게 털어낸다. 토막난 몸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윗속에서 시큼한 것이 올라온다. 이걸 미도르 씨가 조사하러 왔다고는 생각할 수 없어. 그렇네. 그럼 뭘까? 좀 더 떨어진 곳에서 수지가 묻는다. 이봐, 일단 돌아가자! 도시오 씨가 외친다. 나도 그 의견에 찬성이었다. 밖에 나갔을 때보다 더 얼어붙은 채 응접실로 돌아왔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는 무사한 듯하다. 뭔가 찾아낸 것이라도? 아무것도요. 범인은 다나카씨의 소지품을 모조리 가지고 간 것 같아요. 네, 실루엣이 보라보라 하죠. 고발씨가 중얼거린다. 추워. 나는 얼어붙은 몸을 녹이려고 난방기 앞으로 가려고 했다.
뭐야 뭐야? 사삭하는 소리 이어서 창밖에서 큰 소리가 난다. 또 놀라네. 수지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이런 큰 소리가 나면 놀라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입을 닫았다. 왜 그래? 응, 이상한 얼굴을 하고선 수지가 불안한 듯 물었다. 어? 얘 또 뭔 생각하는 거야 또. 그러나 그것은 갑작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생각이었다. 나는 말했다. 다나카 씨를 죽인 범인을 알았어. 모든 사건의 범인을 알아냈어요! 수수께끼 모두 풀렸어!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물론이지! 나는 확실히 대답했다. 정말? 대체 누구야? 창문이 깨진 소리가 났을 때 토시오씨 이에는 전화 응접실에 있었죠. 하지만 트릭을 사용하면 그때 응접실에 있던 사람에게도 범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 너 이상하게 가지마. 그거 아니잖아. 트릭이라니. 시간차 트릭이야. 시간차? 그래, 우리는 창문이 깨는 소리를 듣고 2층으로 달려갔어. 하지만 그때 정말로 창문이 깨졌는지는 알 수 없어. 창문이 깨져 있었다는가? 고바야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듯한 표정이다. 그게 시간차라는 겁니다. 창문은 물론 깨져 있었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소리를 들었을 때 깨졌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지 않을까요? 소리만 나면 된다는 얘긴 거지. 수지의 얼굴이 확 밝아졌다. 맞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범인은 저녁 식사 후 다나카 씨 방을 찾아가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냈어. 그리고 소리를 내지 않고 창문을 깼지. 어떻게? 예를 들면 고무 테이프를 유리에 잔뜩 붙이고 강하게 치는 거야. 소리도 낫지 않고 파편도 튀지 않는다더라고. 별걸 다 하는구먼. 카야마 씨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왔다. TV에선가 어디서 본 것뿐이에요. 소리를 내지 않고 창문을 깬 건 알겠어. 그 다음엔 그 뒤에 범인은 사전에 준비해둔 카세트를 어딘가에다 두고서 카세트 그런 거 방에는 없었잖아. 그 방이 아니라도 상관없어. 처음 소리가 들렸을 때 어디서 난 소리인지 몰랐었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울려 퍼질 만한 카세트라면 상당히 크지 않겠어? 수지가 아픈 곳을 찔러왔다. 게다가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사전에 녹음해둔 테이프를 가지고 왔다는 것도 이상한 것 같네만. 진짜로 유리를 깨트릴 때 녹음했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크게 틀었을지도. 그때 소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 소리만 크게 했다고 해도 똑같아지진 않았을 거야. 그럼 이랬을지도 몰라. 그건 진짜로 유리가 깨지는 소리였어. 단 그건 범인이 준비한 다른 유리였던 거야. 이건 어떠냐고 나는 의기양양하게 모두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범인은 역시 어디선가 그 유리를 깨지 않으면 안 됐다는 말이잖아. 무슨 소로? 그랬다가 유리를 어떻게 여기로 가지고 왔겠어? 수지는 차례차례 문제점을 늘어놓는다. 그러니까 헛다리로 가네. 그런 건 시시콜콜한 문제야, 알겠어? 나는 짜증을 내면서 대답했다. 만약 내 추리가 틀렸다면 범인은 역시 토시오 씨라는 것이 돼. 하지만 다나카 씨는 둘째치고 토시오 씨가 미드리 씨까지 죽였다고는 생각되지 않아. 그럼 내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범인이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잠시 말없이 할 말을 정리했다. 어떻게든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낼 방법이 있다면 응접실에 있던 사람도 범인이 가능했을 겁니다. 2층에 하지만 그 중에서도 2층에 올라가지 않았거나 시간적으로 무리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소거해보죠. 우선 저와 수지는 저녁 식사 후에도 마지막까지 식당에 있었고 결국 2층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줄 사람은 많을 거예요. 다음으로 고바야시 씨는 저녁 식사 후에도 프런트에 있었고 그 후에도 저희와 함께였습니다. 부인은 잠시 볼 수 없었지만 당연히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겠죠. 내가 눈으로 묻자 고바야시 부부는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카모토 씨가 여기 도착한 것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꽤 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2층에 올라가 있던 시간도 아주 잠깐이고 짐을 놔두고 온 것도 고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와타세씨, 키타노씨, 카와무라씨는 방으로 돌아갔다가 그 협박장을 들고 곧바로 1층에 내려왔습니다. 역시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카야마씨가 굳어진 얼굴로 물었다. 야, 카야마가 범인이라고 아니잖아 이 바보야. 얘 이상하게 추리를 하네. 추리를 해도 이상입니다. 카야마씨와 부인 두 사람을 제외한 전원을 소거했습니다. 결국 남은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범인이라는 것이 되겠지요.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사람을 도망낼 만한 시간 없었단 게! 우리 줄곧 함께 있었으니까 말이오! 그렇지, 아르코! 네,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사건을 생각해보죠. 이 미키모토 씨가 습격당했을 때 밖에 있었던 것은 고바야시 씨, 그리고 토시오 씨입니다. 다른 사람은 저도 포함해서 대부분 응접실에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의 시선이 카야마 씨에게 집중되었다. 나 말이오! 나도 여기 있었잖여! 아니요, 휴대전화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혼자 2층에 올라가셨죠. 야, 왜 걔를 범인으로 보는 거야, 바보야! 아니, 스토리 진행이 왜 이상하게 되죠? 저는 벌써 추리 다 끝났는데? 전 벌써 범인이 누군지도 다 알았고 추리도 다 끝났는데? 캐릭터가 너무 멍청해요. 잘 들으세요. 미키모토씨가 습격당한 것은 다나카씨 방 바로 아래입니다. 그리고 다나카씨 방 바로 앞에 복도를 끼고 카야마씨의 방이 있죠. 아마도 간단한 일이야. 적당한 로프의 끌에 끝에 무겁고 딱딱한 돌 같은 걸로 묶는 거야. 그리고 그 후에 밑에서 목표물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던져서 떨어뜨리고서 흔들어서 맞추기만 하면 돼. 내가 말했잖아요, 미키모토가 범인이라고. 내놈이 이 새끼야! 도시오군 진정해! 고발씨의 그 말에 미키모토씨도 이성을 찾았다. 그만하세요, 폭력은 안됩니다! 노란 말이야! 카마야씨는 목을 한 손으로 누르면서 기침을 하고 있다. 부인의 하루코씨는 하얗게 질린 안색으로 그저 떨고만 있었다. 죽여버리겠어!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토시오씨는 미키모토씨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로 카야마씨를 노려보고 있다. 진정해 도시오군! 토시오씨를 뺨에 고바야시씨가 강력한 따귀를 날렸다. 오늘 어째서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카마야씨를 범인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어. 네, 누명인 거 드러나면 주인공 개처 맞겠네. 개패듯이 진짜 복날에 개패듯이 그냥 네 맞겠네요. 진짜 엄청나겠는데 이거. 박찬죽은 자네도 적당히 증거도 없는 억측은 그만두게. 다들 혼란스러워질 뿐이야. 나는 조금 울컥했다. 하지만 나보다 먼저 수지가 고발식에게 대들었다. 억측 따위가 아니잖아요. 숙부님, 예전에 신세를 졌다고 감사할 생각이세요? 아까 박찬주의 추리가 잘못됐다면 제대로 반론해보세요. 이거 실화예요. 네, 저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방으로 돌아갈래요. 나도 갈래. 야, 일어나, 또 죽겠다 애들한테.
큰일 났네 이거. 이것도 애들 이제 네 분열 일어나가지고 네 다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네 카야마 죽겠네. 카야마가 죽어가지고 토시오가 범인이다 의심을 받게 되고 네 카야마를 죽인 범인은 토시오다 의심 받게 되고 네 또 그러면서 이제 배드엔딩 루트로 가게 되지 않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여자들 뿐이면 꽤 위험하지 않으려나? 아. 뭐야, 아직도 나라고 생각하는 겨? 그래요, 토시오군. 애당초 자네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잖아. 이게 울고불고 해도 나는 속지 않을게. 뭐라고 아직도 시침이 떼는 거야? 부탁이니까 모두 그만둬요! 비통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용. 그렇게 서로를 의심하고 매도하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하지만 교코씨 이놈은 미도리를 거짓말이야. 전부 꾸밀 거야.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 그는 멍한 눈으로 계속 중얼거리고 있다. 교코 정신 차려. 고바야시씨가 말을 걸며 부인의 어깨를 흔들자 그녀는 소리도 없이 울기를 시작했다. GBA 버전이에요. GBA 버전. 어떻게 생각해? 네 추리에 자신이 있는 거겠지? 솔직히 말하면 자신은 없습니다. 자신이 없다니 그래서는 곤란하잖아. 토시오 씨는 화난 듯한 목소리다. 곤란하다고 말했지만 제 생각은 아까 말한 대로입니다. 그 말을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들께서 각자 판단해주세요. 나는 박찬주를 믿어요. 그것 말고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없잖아요. 몇 명이서 고개를 끄덕인다. GBA인 버전이냐고요? 그냥 카마이타치의 밤인데? 나는 당하며 되물었다. 그래, 박찬주가 검사, 내가 배심원이야. 변호는 본인이나 부인이 하면 되겠지. 전원 일치로 유죄 판결이 내렸을 때는 설마 죽여버리라는 건 그렇게 하고 싶지만 가둬두는 게 고작이겠지. 토시오 씨가 아쉽다는 듯이 말하자 카야마 씨는 안심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박찬주군 고발을 시작해주겠나? 띠용. 갑자기 또 막 이런 얘기로 흘러가네. 예, 그러니까 카야마 세이치를 다나카 뭐였지 그건 됐고 다나카씨 그리고 시노자키 미도리씨 살해. 아 저기 일단 나한테 폭행도 미키모토씨가 미안한 듯이 말한다. 상해 용기로 고발한대요. 카야마씨 무죄를 주장하십니까? 당연하지. 난 그런 짓을 안 했단께. 그럼 변호 측의 반론은? 일단 연구 언제까지 할 적정인가? 안 하면 안 했단 거요. 난 더 이상 할 말 없음께. 그렇습니까? 그럼 평결을 내어 봅시다. 그가 유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토시오 씨는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 손을 든다. 수지가 손을 들고 나도 할 수 없이 뒤따라 손을 들었다. 그럼 무죄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카야마씨가 힘차게 손을 들었지만 놀랍게도 하루코씨와 고바야시 부부는 이번에도 손을 들지 않았다. 어떻게 된거죠? 마무님이 추리를 다 해놔가지고 긴장감이 없다고요? 그런가요? 내가 마지막에 얘기를 했어야 됐나? 여기가 인민재판 현장인가요? 네. 세 명은 기권이라고 봐도 되겠죠? 전원 일치로 유죄가 결정되었습니다. 누구들 마음대로 해야!
안 해도 안 믿죠. 네. 지하실에다가 네 가둬놓은데요. 엔딩까지 얼마 남았냐 모르겠어요. 얼마나 남았는지. 왜 근데 왜 미키모토를 지적을 안 했을까? 제대로 추리를 못해서 그런가? 처음에 엔딩이 엄청 많아요. 벌써 엔딩 두 번 봤어요. 벌써 엔딩 두 번 봤습니다. 제가 아까 죽어봐서 아는데 미키모토가 범인이라고 하죠. 맞아요 맞아요. 미키모토가 범인이야. 아까 죽어봐가지고 압니다. 미키모토 범인인건 확실해졌어. 네. 이제 모두 안심하고 잘 수 있을거야. 그렇지? 그렇다 이제 아무 걱정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씻어낼 수 없는 불안감은 대체 무엇인걸까? 범인인거 눈치챘으니까. 범인인거 눈치챘으니까 죽였겠죠 뭐. 어어어 고바야시씨가 얼빠진 목소리로 대답한다. 가마루 따위 맛없다고 해서요? 아니요. 정말로 남편이 범인인 걸까요? 연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당혹스러웠다. 남편은 범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모를까 범인인 걸까요? 라니 저는 정황 증거만으로 추리를 한 것뿐이라. 이봐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어떡해. 그 녀석이 범인이잖아. 토시오씨의 조바심에 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게 범인이 더 범인의 태도인 걸까요? 불쏘 미키모토씨가 의문을 제시했다. 증거가 없다고 안심하고 있는 거겠지. 토시오씨가 내뱉듯이 말했다. 다 돌아갔잖아요. 돌아갔어요. 그 뭐냐 방으로 돌아갔어요. 저 사실 우철합니다. 반응하기 어려워 수지의 얼굴을 봤지만 그녀 역시 곤혹스러운 모양이었다. 그이는 저는 아이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친절한 사람이지만 퇴사에서 악덕 사장이라던가 비인간적이라던가 지독한 말을 듣고 있어요. 저에게 회사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어떤 짓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그이에 대해 지극히 단편적인 부분밖에 몰라요. 아니 오늘 시스루뱅 머리 스타일 하셨네요. 네? 하루코가 아까 그 제 부인이잖아요. 부인 남편이죠. 남편 하야마 남편이잖아요. 아니요. 자 그렇다고 어느 쪽의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자고 말하는 것도 왠지 망설여졌다. 수지 내 방에 오지 않을래? 나는 큰 마음을 먹고 말했다.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말해야겠죠. 수지 내 방에 오지 않을래? 나는 큰 마음을 먹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PPAP 후원하면 아무 하들짝 깰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난 단지 가는 건 문제 없지만 이상한 짓 하지 마. 당연하잖아.
불을 꺼버리는 것은 불안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그 상태로 두고 2층으로 올라갔다. 네, 잠 깨는 쿠키 하나 드세요. 해치웠나? 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잠 깨는 쿠키 하나 드세요. 저거 왜 안 사라지지? 언제 사라지는 거야 저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카카오TV 이거 버그 안 고쳐놨어. 이거 스크린 캡처로 바꿨다가 아날로그 틱으로 바꿨다가 이러면은 저렇게 남는 것 같아요. 네. 아날로그 TV로 바꿨다가 이러면은 네. 안 되는 거야. 안 바뀌는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됐다. 사라졌다. 증거 주인공한테 올라가면서 넘긴 듯. 그래요? 수지를 침대에 앉히고 나는 마주보던 듯한 자세로 그 옆 침대에 앉았다. 아침까지 같이 깨어있어 줄 거야? 응. 몸은 몹시 지쳐있지만 간단히 잠들 것 같진 않다. 침묵이 찾아들었다. 펜션의 밤. 수지와 둘 뿐인 방. 간절히 바라던 일이다. 그러나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냥 손이나 가볍게 잡을까요? 손이나 가볍게 잡읍시다. 나는 마없이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미드리 씨 정말로 죽어버린 걸까? 수지가 툭하니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일이 되면 말이야 전부 연극이었다고. 그래서 미드리 씨도 멀쩡하게 일어나서 그래서 말이야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걸까? 미드리 씨는 틀림없이 죽어있었다. 그것은 이미 바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름이 수지라 뭔 드립을 못 치겠다. 여러분들 큰일나요 여러분들.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로드를 하면서 할 수 있어. 나 무서워. 나도 마찬가지야. 어째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걸까? 네, 와사비님 안녕하세요. 카야마씨 같은 사람이 살인을 했다니 믿겨지지 않아. 나도 그래. 나도 왠지 믿을 수가 없어. 정말 그런 그 추리는 역시 틀린 거야? 아니, 아직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뭔가 크게 빠뜨리고 넘어간 것이 있을지도 몰라. 만약 정말로 내가 틀렸다고 하고 범인이 따로 있는 거라면 대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만약 범인이 따로 있어서 새로운 희생자가 나온다면? 그런 생각에 무심코 몸을 떨었다. 박찬주! 수지가 중얼거렸다. 왜? 좀 더 옆으로 와줘. 호호! 호호! 그녀의 작은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수지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주겠어. 이건 무슨 똥게임인가요? 똥게임 아니고요. 카마이타치의 마음이라는 네, 추리 게임입니다. 지금 벌써 추리 한번 실패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나 수지는 아주 약간의 접촉만으로도 안심이 된 건지 안고 있는 상태 그대로 어느새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다. 뭐 아는 상태로 잠이 들었다고? 눈을 떠보니 나는 혼자 침대에 쓰러져 자고 있었다. 푸석푸석해진 눈꺼풀을 비비면서 방 안을 둘러본다. 수지가 보이지 않는다. 수지? 일단 불러본다. 역시 대답은 없다. 팔에 차고 있던 시계를 보니 3시 50분이다. 샤워라도 하나 싶어 귀를 기웠지만 창밖에 날카로운 바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나는 일어서서 문으로 다가갔다. 네. 열려있다고?
아주 약간이지만 문은 확실히 열려있다. 나는 전율했다. 곧게 잠드는 사이에 누군가가 잠긴 문을 열고 여기로 들어온 걸까? 그리고 자고 있는 수지를 살짝 들쳤고 나간 걸까? 아니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두 사람을 깨우지 않고 그런 일이 가능할 리가 없어. 안 돼! 수지야! 수지 안 돼! 어쨌든 그녀는 지금 혼자다. 마음속에 어두운 불안감이 밀려들어왔다. 그녀가 무사한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데리러 가지 않으면. 모두 잠이 들어버린 것인지 복도는 조용했다. 전등은 아직 켜져있는 그대로다. 나는 숨을 죽이고 수지의 방 앞까지 걸어왔다. 수지! 문에 노크를 하고 불러본다. 대답이 없다. 문에 귀를 대고 안쪽에 귀를 기울인다. 역시 바람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샤워하고 있다고 해도 욕실은 문 바로 옆에 있다. 난 손잡이를 잡고 돌려보았다. 맥이 빠질 정도로 간단하게 문이 열렸다. 수지! 여기 있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 지하실 문이 열려있대요? 수지? 박찬주! 그녀는 놀란과 안도와 섞인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수지 대체 무슨 일이야? 네, 품으로 뛰어들었대요. 어떻게 된 거야? 좀 전에 비명은 수지였어? 숙모님이 죽었다고? 설마. 설마 고바야시 부부마도? 대체 누가? 난 지하실을 돌아보았다. 카마야시는 어떻게 되었을까? 설마 카마야시가 지하실을 빠져나와 고바야시 씨 부부를? 나는 카야마 씨가 지하실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한시라도 빨리 고바야시 씨 부부의 상태를 보러 가려고 생각했다. 카야마 씨가 지하실에 있는지 한번 보러 가봅시다. 카야마 씨, 나는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향해 불러보았다. 대답은 없다. 천천히 발을 디디며 한 발자국씩 계단에 내려갔다. 백여 전구가 수산한 와인 창고의 유일한 광원이었다. 에? 얘도 죽었어? 카야마 씨마저 이미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 토막난 시체, 보이지 않는 습격자, 맞아 죽은 미도리 씨, 그리고 고바야시 씨 부부의 카마야 씨, 카야마 씨.
어떻게 해야 내 아침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지 못하면 나 수지도 살해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젠 싫어, 이젠 싫어. 수지, 수지, 정신 차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살해당하고 말 거야! 많이 죽어서 좋네. 많이 죽어서 재밌네요. 현관에서 잠시 발을 멈추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고발시치 부부를 보러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남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먼저일까? 살아있는 사람이 우선이다. 특히 카야마씨의 부인의 하루코씨에게는 한시라도 빨리 알려줘야만 한다. 만약 하루코씨가 범인이라면 그럴 필요조차 없겠지만. 수지의 손을 잡은 채 2층으로 돌아와 모두의 방에 노크를 하고 다녔다. 수지는 근데 왜 밑으로 내려갔을까? 문 하나가 아주 살짝 열렸다. 3인조의 방이다. 카나코가 눈만을 두리번거리며 나 수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옷을 갈아입지 않은 걸 봐서는 계속 깨어있었던 듯하다. 또 무슨 일 있었어? 내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을 때 하루코씨가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부인, 남편께서! 나는 말을 머뭇거렸다. 그럼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순간 사태를 짐작한 모양이었다. 문득 비녀를 일으킨 것일까 하고 생각하자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다. 당황하여 달려가려 했지만 그녀는 손으로 저지했다. 괜찮아요. 그래, 남편은 어디에서? 지하실이에요. 엄마! 유산이 전부 네 개? 네? 아니, 그러진 않겠죠. 그 아저씨가 살해당했어? 카나코가 목소리를 죽이고 묻는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찌된 일인지 오너와 그 부인도, 그니까요, 수지의 비명이 들렀을 텐데 모를 수가 없을 텐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길 잃은 어린 양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기독교인 모양이다. 나는 이미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어차피 이 세 명 중에 범인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틀어박혀 있는 편이 그녀들에게 있어서도 안전하겠지. 네, 돈 많다고 했는데. 미키모토씨 안 계신가요? 어딘가에 가 있는 걸까? 네, 엔젤도아님 안녕하세요. 살해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걸까? 미키모토씨 일어나세요. 미키모토씨! 나는 침대에 다가가 귓가에 소리쳤다. 그러자 그는 움찔거리지도 않았다. 설마 죽어있는 건?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 분명 피곤했던 걸 거야. 미키모토씨, 자, 맥 짚어보는 게 어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 일로 다치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왜 죽겠어? 뭐라고? 뭐? 뭐지? 나 지금 혼란했어. 스턴 걸렸어. 뭐지?
미키모토 범인 맞잖아. 적어도 내 야쿠자 죽인 범인은 미키모토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끝까지 다 해보고요. 일단 끝까지 다 해보고. 왜 그래? 토시오씨밖에 없다. 아, 수지가 범인인가? 누가 범인이지? 하루코씨 혼자서 괜찮을까? 수지가 걱정스러운 듯 중얼거린다. 큰일이다. 나를 제하면 여성뿐이다. 1대1로 싸우는 상황이 된다면 내가 승산이 없을지도 모른다. 수지큐에요, 수지큐? 수지 앞에서 약한 소리를 낼 순 없다. 수지가 없었다면 난 벌써 도망쳐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결코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싸움에 자신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추한 꼬락서니만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럼 이제 누가 범인이지? 이거 처음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네. 원래 미키모토를 범인으로 지목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 이 미키모토가 범인인 건 확실하거든요. 확실해. 이거는 지금 다른 사람 범행이야. 또 다른 사람 범행이에요. 그럼 박찬주 혼자서? 괜찮아, 금방 돌아올 거니까. 애써 밝게 말했지만 불안은 증폭될 뿐이었다. 수지와 함께 잠깐만 있어주세요. 수지씨만? 이니그마식 엔딩각이냐고요? 아, 나 뭔지 알았어. 아이씨, 이런 쉬운 걸 갖다가. 아, 이것도 코난에서 나온 거잖아. 아, 이런 쉬운 걸 지금 내가 바보같이 하고 있었네. 아, 여러분들 뭔지 알았어요. 내가 진실을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일단은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뭔지 벌써 다 눈치챘어요. 그런데 코난이랑 김전일에서 아주 많이 쓰이던 네, 수법이죠. 죽은 척하기. 그거네. 미키모토 이 자식 머리 좀 잘 썼네. 죽은 척하고 있던 거야 지금 보니까. 네, 미키모토 범인 맞아요. 미키모토 죽은 척하고 있네 지금. 칼로 한번 갔다가 푹 쑤셔보면 아야! 왜 찔러? 어? 아직 살아있었네? 죽은 줄 알고 그만. 아, 아파 죽겠네. 네, 이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네, 네, 그거요 그거. 뽀요뽀로미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요. 겨드랑이에 테니스도 공 딱 끼우고 난 다음에 있으면은 맥박채도 안 뛰죠. 네, 코난에서 나온 거였죠. 아, 그거였네. 아, 일단 제가 100% 1000% 1000% 확실한 데니까요. 미키 그 뭐냐 미키우천 아니고 그 뭐였지? 미키모토. 네, 걔가 범인이에요. 확실해요.
확실해. 눈물을 흘린 것 같진 않지만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다. 나는 마음을 조금 마음을 놓으며 말했다. 아, 부인 무사하셨군요. 혼자서 위험해요. 2층에서 여자들과 함께 있어주세요. 4시 25분 뒷문을 지나 좀 더 들어가니 세 개의 방이 있었다. 오랜만에 오는데 갈수록 잘생겨지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열려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다리를 뻗고 바닥에 앉아있다.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네. 눈이, 네, 희멀건해졌나봐요. 미키가 범인이면 미니는 뭐 하고 있던 거지? 아, 참. 재밌는 소리를 하시네. 네? 나는 신경이 쓰여 멈춰섰다. 자세히 보니 손잡이뿐만 아니라 바닥에도 피같은 검은 티티한 흔적이 있다. 나는 지금 상태로는 무엇인지 알아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시하기로 했다. 침을 꿀꺽 삼키고 문에 다가갑시다. 즉 토시오씨는 이곳에서 도망가지 않았다. 그런 의미인 것일까? 저 상황쯤 되면 추리가 아니라 생존의 힘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니까요. 난 신중하게 자물쇠를 풀고 살짝, 네, 밀어서 열어봅시다. 피다! 대량의 피가 새하얗게 쌓여있는 위에 흩뿌려져 있어서 맹독에 시럽을 뿌린 딸기 빙수처럼 보인다. 대체 누구의 피일까? 누구지? 누구 피야? 이거 또 밖에 또 누구 죽어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봐. 나 지금 소름 돋았어. 그 순간 눈보라에 넘어의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누구야? 내가 비명을 터내는 순간 목에 가해지던 힘이 풀리며 노란 듯한 목소리가 박찬주군인가? 토지오씨의 목소리였다.
나를 죽일 생각은 없었던 것일까? 토시오씨?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피부는 하얗게 질려있었다. 카야마씨와 고바야시 부부를 참사했을지도 모르는 토시오씨. 그 토시오씨도 심한 상처를 입고 있다? 도망쳐야 할지 망설였지만 결국 머물기로 했다. 토시오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녀석이야, 역시 그 녀석이었어! 그 녀석이라뇨? 내가 물었지만 더 이상 토시오씨의 기회는 닿지 않는 모양이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복도에 나가봤어. 그러더니 오너의 방문이 열려있는 거야. 안에 들여다본 순간 머리를 얻어맞았어. 녀석이 문 뒤에 숨어 있었던 거야. 나는 필사적으로 문을 빠져나왔어. 숨쉬기가 힘든 듯하다. 얘도 지금 당했대잖아요, 지금. 그 녀석이라니 누구 말인가요? 문 밖을 차고 나와서 도망칠 것까지 좋았는데 안에서 문을 잠궈버려서 난 이제 틀렸어. 당하지 마라. 녀석은 분명히 모두를. 혼도! 도시오상! 다르다! 다르가 혼나고도! 갑자기 애들이 다 죽어요! 어떻게 해 이거! 아무리 봐도 고동이 느껴지지 않는다. 불빛 아래서 보는 토시오씨의 얼굴은 마치 시체 얼굴 같았다. 나는 혼란에 빠져있었다. 김원자이님이 신계를 후원하였습니다. 말을 할 때 항상 그렇죠. 본론부터 말합시다. 김원자이님 국회 50개 감사합니다. 네, 말할 때 항상 본론부터 얘기해야지. 아니 뭐 말을 질질 끌다가 죽어버렸어 결국은. 범인은 누구야! 하고 말하고 나서 죽어버려야지. 토시오씨는 범인이 아니었다. 그 녀석에게 당했다고 한다. 고바야시 부부도 역시 그 녀석에게 당했다. 그 녀석이란 대체 누구인가? 살아남은 건 나 수지를 제외하면 하루코씨와 오해 3인조뿐 아닌가? 모두 여자이고 특별히 체력이 있어 보이는 타입도 아니다. 그중 누군가가 고바야시 부부를 습격하고 토시오씨까지 때려 눕혔다는 건가? 하지만 혼자서라면 무리라도 여럿이라면 무서운 상상을 했다. 그래 3번 자 B로 갑시다. B. 설마 카야마씨가? 그러보니 카야마씨의 맥을 짚어보지 않았던 게 생각났다. 그 사람의 시체는 나도 쓰지도 손대지 않았어. 설마 그건 단지 죽은 척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 카야마씨가 죽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봐야겠죠. 아 뭐 이렇게 무서워 이거 BGM이.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간 나는 우선 카야마씨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맡았던 숨이 막힐 듯한 냄새가 카야마씨 머리 밑에서 흘러나온 검묽은 것이 피라는 것을 말해준다. 카야마씨는 역시 죽은 거다. 그럼 대체 누구라는 것인가? 좀비가 살아있는 시체가 안 보이는 틈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죽인다는 건가? 그렇지 않은 여자들은 누군가 끔찍한 살인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잠깐, 살아있는 시체? 눈은 크게 열려있고 쪼개진 이마에는 피와 함께 머리카락이 엉겨붙어 있다. 심장 근처에 손을 대고 고동을 찾아보았다. 옷 위로도 체온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데다 미약한 고동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가? 아! 찾았다! 이제 나왔다. 그것은
그 녀석이다! 그 녀석이야. 미키모토! 안 떠들어! 뭐야 이거. 범인 미키모토다. 어어어 수지! 아니 아니다 수지 목소리가 아니야. 이렇게 믿고 싶었다. 아 이거 엄청 재밌는데? 제게 누군가 또 희생자가 나온건가? 제게 조금만 더 빨리 진상을 알아차렸다면. 계단 올라가자 하루코씨가 쓰러져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재빨리 좌우로 시선을 돌려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그 녀석은 방으로 돌아오신 것일까?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하루코씨에게 다가갔다. 나는 공포나 슬픔보다 분노의 감정이 더 강했다. 나는 대걸레를 움켜쥐고 미키모토씨의 방문을 열었다. 침대 위는 마지막에 보았던 것처럼 미키모토씨가 쓰러져있다. 미키모토씨 이제 죽은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닫혀진 문에 기대며 그렇게 말을 건넸다. 시체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내 추리가 틀린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다. 조금만 더 하면 됐었는데 들켜버렸으니 어쩔 수 없지. 미키모토 씨는 몸을 일으키더니 양발을 침대 아래로 내렸다. 어떻게 알았지? 당신 손은 너무 차가웠어요. 더 추운 곳에 있던 카야마 씨의 손보다 차가웠죠. 마치 눈이나 얼음을 계속 쥐고 있었던 것처럼 차가웠어요. 과연 너무 차갑게 버렸나? 아 그래 타월을 갖다가 여기다 끼고 있었구나. 그걸 써서 맥방을 멈춘 것이었군요. 네. 그래 맞았어. 겨드랑이 밑에 공 같은 것을 끼고 팔로 세게 누르면 손목에 맥박을 멈출 수가 있다. 피의 흐름이 막히니까 당연한 일이다. 미키모토 씨는 누군가가 조사하러 올 것을 예상해서 창밖에 눈으로 손을 차갑게 하고 겨드랑이 밑에 타월을 낀 채 기다렸던 것이다. 너무나도 많은 죽음에 직면해왔던 것이다. 그 때문에 하나하나 시체를 제대로 검증할 여유가 없었다. 해치워너 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완우님 더 이상 촌에 차인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딱 맞췄죠? 여러분들? 아이 너무 쉬워. 아 이런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추리물 없나? 연기 아니에요. 저 이거 진짜 처음 하는 겁니다. 진짜 코난에 나왔던 트리가 아니에요 이거. 아 참 다들 인정하기 싫으시겠죠? 제가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다는 거 인정하기 싫으시겠죠? 네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 제가 최연차가 아니라는 건 무조건 네 최연차 맞아요. 라비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공략 봤네 공략 봤어. 공략 안 봤어요. 어째서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거야. 다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분노를 억누르며 소리치자 미키모토씨 아니 미키모토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인간만큼 죄 많은 생물은 없어. 수많은 생명을 빼앗으면서 살아가니까 말도 안 돼. 그건 개빈일 뿐이야. 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야? 고바이 씨, 토시오 씨, 미도리 씨, 그리고 다나카 씨. 다나카? 그런 녀석을 죽인 기억은 없는걸? 뭐 다른 의미로 보면 죽였다고 해도 되겠지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왜 혼자 여기로 온 거지? 일부러 죽으려고 찾아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미키모토는 말끝을 흐렸다. 눈 닿는 곳에 흉기는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가득 찬 표정